시간에 우리 뱀띠분들에 대해서 9월, 10월 좋은 말씀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뱀띠 22세 공인년생분들 요분들 22세분들 지혜로운 분이 정말 많아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하반기 때 뜻밖의 사고 12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운이 들어오지만 계획 없이 투자하는 것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 없이 투자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연애운적으로는 지금 사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 사귀는 분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인연이 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뭐지? 22세 남자분들 안 좋은 게 하나 딱 관제수가 조금 걸리는데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지혜롭게 좀 해결하지 못하시면 관제수가 조금 또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34세 89년생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행운이 조금 찾아올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좋은데 투자나 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본인이 조심조심 하셔야 하고 그걸로 인한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하셔서 꼭 좋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상사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괜히 많을 수 있어요. 이건 본인이 빠르게 해결책을 가지고 풀으셔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본인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좋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흥도박으로 인해 부설이나 망신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도 내년에 운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부설이나 이런 것들이 망신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인이 좀 슬기롭게 넘기셔야지 내년에 좋은 운기를 같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6세 77년생 분들 이분들도 금전운은 올해 굉장히 좋아요. 금전운도 굉장히 좋고 문서에 대한 고민, 답답했던 문서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요 분들 46세 77년생 분들 답답한 문서 요거 조금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꼭 한번 주변에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좀 추천해 드립니다. 또 올해 또 망신살 구설수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꼭 말 같은 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구설수 망신살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는 하지만 승진이나 돈 일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듯이 건강적으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세 65년생 분들 승진 자리이동운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뜻밖의 행운, 운전 그런 게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꼭 체크하셔서 남들보다 좀 더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문서들이 풀려나가는 시기, 운기가 이런 거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안 나갔던 문서들은 꼭 한번 체크하시는 거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게 또 하나 보이는데 부부간의 다툼, 분쟁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행 조심, 그리고 부부간에 본인 좀 한 템포 쉬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가보지 않습니다. 꼭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세 53년생 이분들은
건강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사업적으로도 동업하시는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문서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70세, 53세 문서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거 마지막 요거 부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되니까 꼭 그 기인이 누군지 한번 체크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홍혜관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별디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